아무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었다 보니까 그 멤버들끼리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어서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었어요.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. 对不起，安之轩在韩压力大，遭队友嫉妒，泪崩委屈哭哭。我不是小猪猪。不聊坏了。因为太爱吃，所以被叫小猪猪。台钢雄鹰应援总监来自韩国的安之轩，拥有10年啦啦队经历，有完美主义，目前总是笑得阳光灿烂的小安，在节目专访透露，其实当队员比当队长还有压力山大。 저는 반대로 팀장에 있었을 때 부담이 없었고 팀원에 있었을 때는 조금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감이 없지 않았었어요. 왜냐면 오히려 직책이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을 때에는 제가 멤버들에 대한 뭔가 제가 이렇게 역할을 줄 수 있거나 뭔가 직책을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는데 팀원이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었다 보니까 그 멤버들끼리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어서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었어요. 원래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었어.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. 허이샤 허이샤 放心松. 对不起. 没关系. 以前是真的承担很多压力. 是来自于队员还是粉丝还是那些网友？ 그냥 팬들 아니고 그냥 그런 내부적인. 아니, 갑자기 눈물이 왜 나? 근데 왜냐면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계속 참고 참고 참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쇼핑을 좋아해요. 머시반 쇼핑. 뭔가 슬픈데 그런 물질적인 걸로 욕구를 어쨌든 풀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는 계속 그 쌓여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눈물도 사실 그러니까 쇼핑을 한다고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잠깐일 뿐인 거지, 그 물건을 샀었을 때. 그래서 조금 계속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쌓여있다 보니까. 일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유산소 운동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일 연습, 일 연습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딱히 따로 연동은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저만의 시간을 많이 활용을 잘 못해서. 자요. 자요. 네, 台湾给你很大的温暖。